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암살 시도했던 범인 김진성에 대해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결정하기로 했고 당적 공개 여부는 검찰과 협의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암살하려 했던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참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암살 시도를 했던 암살 계획범 관련해서 경찰이 엉뚱한 수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암살을 시도했던 그 괴한에게는 핸드폰 통화기록 수사했습니까? 핸드폰 포렌식 했습니까? 저는 살인사건이나 괴한의 테러들을 통해서 이자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검색을 했었는지 이런 것을 경찰이 발표하는 것을 온 국민이 봤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어떤 검색을 했는지 어떻게 그 무기를 갈아댔는지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날을 가른 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계속하고 그리고 찌른 다음에 칼을 비틀어서 또 몸에 무게를 실어서 또 찌릅니다. 이렇게 엄청난 행위를 백주대낮에 낱낱이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데 단독 소행 이런 얘기를 그냥 흘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은 어떻게 그걸 그렇게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통화 기록 그리고 계좌 추적 계좌 추적 그리고 검색 기록 그리고 또 얼마나 살인 의지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집회에 갔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나오던데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태극기 집회에 다녔다던데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누굴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등 그동안 경찰이 하던 방식의 수사 발표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낱낱이 수사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한 조사해서 그 범죄 이유 등에 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양날을 세게 가른 날카롭게 가른 칼에 의해서 목을 아주 깊숙이 찔렸습니다. 제가 머리가 조금 아파도 일을 하기 어려운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의 말처럼 가짜뉴스 생산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 물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짜뉴스를 만들게 만든 원인도 결국에는 1cm 정도의 경상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언론에 선택적으로 흘리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들의 관심은 공범이 있느냐, 배우가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인데 앞서 헤럴드경제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범인을 모텔까지 데려다준 벤츠 차량 소유주는 공범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의 소리 정 기자가 시민들의 제보에 힘입어 어제 오늘 직접 가덕도 인근 마을을 추적하면서 벤츠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됐고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 그분은 현지 주민이었으며 늦은 시각에 외부인이 근처에 숙소가 있느냐를 묻자 호의적인 차원에서 태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이미 경찰에 자진신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유포된 동영상에 이 봉하마을에서 범인에게 말을 건네며 목에 손짓을 해서 공범으로 의심을 받았던 청년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 공범이 아닌 너무나도 순수한 이재명 대표의 지자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들이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경찰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범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단독 범행이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단독범일 거라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 봅니다. 김진성의 그간의 행적에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 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범인의 8장짜리 변명문을 시작으로 해서 휴대폰 기록 또 계좌 내역 등등 전부 공개를 해야 할 텐데 과연 경찰이 어떤 결과를 발표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튼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직접 발로 뛰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서울의 소리 정 기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한편 민주당을 탈당했던 왕수박 이상민 의원이 겉푸른 수박 껍질을 벗고 속이 뻘건 국힘당에 오늘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은 소감 인사에서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너무 과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우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더구나 우리 집권 여당의 비대위에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또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랍니다. 민주당에서 5선씩이나 해 드실 때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리를 국힘당에 입당하니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상민. 이 발언은 그동안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 전체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총선 전략용이다 라고 입을 털기도 했는데 어쩌다가 저런 자가 민주당에서 5선씩이나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아직도 민주당에는 그런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상민의 발언을 들은 김용민 의원은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했으니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가 아니라 아무나 이겨라로 대응을 했겠죠. 그리고 여당만 권력만 찾아다니는 철새 정치는 철저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철새 만남의 장 국힘이 흥하겠습니다. 라고 후려쳤습니다. 대전 유성을에 다시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한편 국힘당의 공관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영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판사 시절이었던 1991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가 됐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은 흉기와 비닐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을 하고 부상까지 입혔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30년 전의 일이고 배석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주도해야 하는 이 정 교수의 성인지의 감수성을 놓고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국힘당스러울까 싶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부분을 두고 의사단체들과 기레기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정성훈 부산대병원장 알고 보니 지난해 11월에 국힘당에서 지역 필수 의료혁신TF위원회 임명된 인물로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서울시당 김홍태 청년 부위원장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이 부산대학교 병원장의 배후 세력에 의문이 생긴다라고 말을 했고 앞서 서은숙 최고위원도 부산시 의사회의 이재명 대표 비판은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공격이다. 누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을 윤리적으로 만들고 있냐.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병들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부끄러워하기 바란다. 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 병을 고쳐야 할 자들이 오히려 나라를 병들게 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으니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의 말처럼 의대 정원도 시급하지만 지방 의료 수준을 국민들이 신뢰하게끔 못 만든 그들이 더 반성을 해야 하고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이 엄혹한 시대를 벗어나려면 결국에는 이 정권의 조속한 심판만이 답인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